사실 이런 데 알았더니 세무사님 이빨 계시는 거예요. 평일에 나오셔서 선거위원회 뽑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영도포 주식 뭐야 쇼핑센터 총회를 하는데요. 선관위를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관위를 해주실 분을 좀 이렇게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몇 사람인데 몇 사람? 그러니까 추천을 몇 분이나 할까요? 네? 몇 사람? 네 분. 그래서 지금 이기자 감사님 누구누구 했습니다. 김수목 사장님하고 전화사 김은희 사장님 하시겠어요? 아 그러면은 또 한 분은 우리 저 술탄 장동식 사장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송가희 김영식 사장님하고 예 그러면 네 분이 송가희로 추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관리사장 도동엽입니다. 먼저 국민을 뵙겠습니다. 자리에 이르셔서 간단히 숙기를 보내주십니다. 국회 대여 경례. 바로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의장님의 성원 보고 개성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영동포 쇼핑센터 총 주주수는 64명, 주식수는 136만 7,437주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주님은 51명이고 주식수는 111만 535주입니다. 그래서 약 81% 정도 성원이 되었기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 이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도포 쇼핑센터 주주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사진 임기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주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서울시 의회에서 불법으로 양도양수 금지 조례를 통과시켜 지하도 상가에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권 상가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역 쇼핑센터도 연장 계약을 대비해서 강남역 터미널과 함께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동안 투자한 권리를 찾기 위해 서울시를 방문, 법적 대응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주주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목적 사항인 이사 감사님의 승출은 임기가 오는 11월 4일부로 완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님과 감사님을 선출해야 합니다. 선출 방법은 한 주당 1의결권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사 후보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 김정관 이사 후보님 3년 동안 인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안이 너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기 대표 인사의 저기 이사님들에게 감사님들이 판단을 주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 집도 통과해 주시면 최소
최선을 다해서 지하상가 영국구 쇼핑센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민 최선을 감수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번 후보 이혜영 서울시와 충분하게 다투시는 여지를 저는 그동안에 상가 일을 쭉 진짜로 10년 넘게 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하고 1번 고기하고 반갑습니다. 1번으로 출마한 고규환입니다. 그 감사라는 그 직분이 어떠한 단체라든지 가장 그 막중한 그러한 자리고 또 집행부에서 설립하는 그러한 내용 하나하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그 집행하는 것을 감사를 하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성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우리 계약 만기가 돼서 다시 한번 연장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연장 계약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엄청난 그러한 그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봐서 저를 이번에 감사직으로다가 감사로 다 이렇게 선출해 주신다면 온 몸과 마음을 다 투신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번 후보 이길자고
이겼답니다. 현직에도 감사했고요. 감사는 또 이사님보다는 우리가 덜하지만 따로의 저기 지켜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러 하나만 제가 3년 동안 제 힘을 다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상가 주민들께 찾아올 수 있는 권리 말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지나친 일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가 저희 몫을 다 못 찾은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그랬고 그때 당시 이제 집행부에서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러고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감사가 된다면 미력 하나만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데 힘을 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결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좀 담보하고 계십시오. 선관위로 선출되신 분이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옆에 자리. 그러면 결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버스 1번부터 나와주십시오. 1호. 1호부터.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특공함이 이사함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전영주가 부장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얘기해 그 우리 국회의원 선거처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선거한 후보에다가 이렇게 투표만 해도 네. 기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정부에 두자 나와요? 네네. 감사하고 하나 이상하고 그거는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좀 두자로 대통령 선거는 더 중요한 문제 위에 끝나면 안 되죠. 1번 후보가 283,317표, 이혜원 사장님께서 255,595표, 이재섭 사장님께서는 151,089표, 최대한 사장님은 28,110표, 신성희 사장님은 412,893표, 무효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규양 사장님이 762,346표, 이길자 사장님께서 394,540표 해서 고규양 사장님께서 감사로 선출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상 이것으로 투표 결과는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